이게 발렌타인데이 딱 어울리는 음식이야? 이 간장색 좀 봐. 완전 새까만 게 카카오 99% 초콜릿이랑 똑같지. 게다가 하루 종일 단걸 먹어서 느끼한 속을 달래는 데는 짭짤한 걸 먹어줘야 직방이야. 그런가? 이집 진짜 맛집이야. 그 누구보다 간장게장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는 형이 하는 집이거든. 가만 보자. 어, 형! 어? 아우, 요쌤 형! 오랜만!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지. 앉아, 앉아, 앉아. 외국인이 무슨 간장게장을. 그러게요. 좀 안 어울리네. 참나. 외국인이 간장게장 집 주인하는 게 뭘 어때서? 예? 한국 여행 왔다가 이 맛에 반해버려서 한국에 눌러 앉는 사람이야! 맞아. 아니, 오죽하면은 게장집을 직접 차리기까지 했겠어. 아, 심지어 담그기까지 한다니까? 아, 형, 뭐, 그때 재료도 엄청 신경 쓴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섬마을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 아닌 이상 절대 안 쓰거든. 지금 생각만 해도 또 먹고 싶네. 아까도 먹었는데. 되게 특이한 입맛이신가 보다. 뭐? 특이한 입맛? 이 간장게장이야말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이지. 면세점의 베스트셀러 조미김의 짭조름한 맛, 과일을 넣어 만든 소스의 달달함, 샛노란 알의 고소함, 게다가 투명한 게살의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이 간장게장이야말로 지구촌 모두가 음식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알려줄 유엔 같은 음식이지. 야, 못 참겠다. 먹자. 그래, 먹자, 먹자. 그래. 잘 먹겠습니다. 게장집을 하면서 그 게장을 그 좋아해? 기가 막히게 맛있어. 때부터 우리 엄마 이런 거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 행복해. 나 간장게장 비려서 잘 못 먹는데 여긴 비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주인 아저씨 짱짱맨. 야, 그거 그린라이트냐? 아, 뭐야 이 형. 이 형 아주 그냥 몹쓸 형이네. 아, 그냥 제 말버릇이야.
예, 맛있게 드셨어요? 아, 예. 아, 얼른 사진 찍어요. 블로그 업데이트하기 좋은 완벽한 빙그릇인데. 그럴까? 아니야, 뭐 나중에 찍지. 또 올 것 같은데. 누구랑 또 오게? 아, 수경 누나랑 다시 오려고. 그 누나 내 블로그에 출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